중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며 상가로 돌진해 38명이 다쳤습니다.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는데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을 들이받은 관광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급히 내립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놀란 탑승객들은 인근 건물로 대피합니다. 청주 수암골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돌진하며 차 두 대와 건물까지 충격한 건 오늘 정오쯤. 차 부딪히고 저희 들이받는 소리는 들려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갔네요. 이 사고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중국 충칭에서 한국으로 놀러 온 38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가 충격한 건물입니다. 외벽이 부서지고 가스배관까지 훼손됐습니다. 아찔한 사고는 버스 기사가 내리막에서 후진을 하려다 조작 미숙으로 시동이 꺼지며 발생했습니다. 올라가려고 이제 했는데 시동이 이제 꺼진 거지. 내가 조작 미숙. 버스가 들이받은 건물 바로 옆은 높이 10m가 넘는 낭떠러지 공사 현장이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